막아야 합니다. 일본은 오염된 방사능 오염수들을 그동안 어떠한 해결책도 없이 가지고 있다가 올림픽을 앞두고 희석해서 방류하겠다라고 합니다. 아무리 희석해도 방사능 오염물질들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미 방광기로 10년, 20년씩이 걸리는 것들입니다. 이것이 일본 앞바다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돌고 돌아 전 세계의 바다를 오염시킬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빨리 그 위험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본의 결정을 지지하고 있는, 방관하고 있는 미국 또한 있습니다. 함께 항의하고 나서야 합니다. 우리의 바다를 우리가 지켜냈으면 좋겠습니다. 바다가 오염됨으로써 뭔가 많은 동물들이나 식물들이 멸종되지 않을까요? 멸종위기 처하고. 그래서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